자, 본격적으로 김밥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네. 요즘에 김밥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다양해요. 돈가스 김밥도 있고 뭐 참치 김밥, 샐러드 김밥, 제가 좋아하는 제육 김밥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오늘 김밥은 바로 진미채 김밥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진미채 김밥 아주 매콤하고 또 쫄깃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거 진미채 불리는 거 한번 보여 드렸잖아요. 네. 따뜻한 물과 청주 넣어 가지고 불리시면 되는데 한 15분이나 20분 불리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 없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30초나 1분 정도 돌리시면 이렇게 보들보들한 진미채가 이제 불려지죠. 네. 자, 이걸로 할 거고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양념장 한번 만들게요. 볼을 좀 주실래요? 네. 네. 매콤한 양념 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추장 넣어줄게요. 고추장.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엿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물엿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장은 약간만 넣을게요. 약간만. 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들어갈 게 바로 요게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가 건어물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건어물에 마요네즈 약간 넣는 거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물을요. 한 4분의 1컵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불로 이동해가지고 요 오징어채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바로 볶는 거군요. 네. 들기름을 좀 둘러줄게요. 네, 들기름. 네, 들기름 두르고 이제 진미채를 넣어서 볶아줄 건데 진미채를 기름에다가 볶아주는 이유가 제가 부드러우라고 지금 불렸잖아요. 네. 근데 기름에 넣어서 볶아주게 되면 코팅이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먹어도 얘가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지난번에 한번 또 배웠으니. 아무래도 한번 보고 또 한번 보면은 정겹잖아요. 예,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아 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시죠. 네. 네. 엄마가 어렸을 때 네. 이거 진미채 볶음 진짜 많이 해주지 않았나요? 정말 많이 해줬어요. 예. 밥상에 제일 많았던 게 멸치볶음과 예. 진미채 볶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동 씨가 튼튼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예.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기도 하고 예. 뭐 어디다 내놔도 제일 맛있고. 네. 예. 그리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만한 밑반찬이 없어요. 한번 해두면은. 아, 그렇구나. 예, 식구들이 언제 내놔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또, 한 며칠 동안은 맞아요. 든든하거든요. 네. 이렇게 오징어채가 이제 노릇노릇 볶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한편에 이렇게 밀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한쪽으로 밀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넣어요. 네. 이렇게. 양념장을 넣어주면은 양념장이 지글지글지글 하면서 네. 지금 온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네. 제가 보통 이제 차가운 양념장을 넣어서 볶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지금 진미채는 뜨거운데 이 양념장이 차가우니까 서로 이렇게 딱 배는 게 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진미채가 뜨거우면 양념장도 이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뜨겁죠? 네. 네. 자, 이때 이렇게 섞어주니까 훨씬 더 양념의 맛이 쏙쏙 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양념을 붓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볶은 양념으로 바로 네. 그냥. 근데 뭐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쪽 옆에다가 그냥 한편에다 밀고 그냥 해주시면 되니까. 야, 이 혹시 오늘의 쿡 포인트는 바로 이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오늘의 쿡 포인트. 볶은 양념으로 진미채를 볶아줘야 양념이 잘 스며드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자, 이제 통깨를 네. 신동 씨가 한번 뿌려주실래요? 저는 이제 불을 끌게요. 네. 네. 자. 살살살살. 어때요? 요리 다 완성되고 나서 통깨 뿌리는 그 느낌이 참 좋죠. 이게 그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지막 그림.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진미채를, 네. 아, 그 접시에다가 한번. 네. 네. 덜어낼게요. 이렇게. 오늘 제가 이거를 김밥에 넣을 거라. 아, 이걸 김밥에 넣는다고요? 네. 진미채 김밥. 네. 자, 요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 이제 김밥에 들어갈 재료를 또 볶아야 되나요? 네. 자, 오늘 김밥 들어갈 재료 중에서 볶을 거 딱 당근 한 가지. 아, 네, 당근. 자, 당근을 좀 볶아볼게요. 자,
기름 이렇게 두르고요. 네. 당근 썬 거를 제가 조금 채 썰은 것보다는 조금 굵게 썰었죠. 네. 김밥에 들어가는 거라 좀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당근을 이렇게 볶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보드랍게 식감도 변하지만 이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주게 되면 비타민 흡수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하자마자 바로 이제 소금을 같이 넣어서 볶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당근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아직 소금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소금이 밑으로 흘러서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살짝 볶아준 상태에서 네. 이제 소금을 약간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러면은 당근이 흡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어우 역시 당근 저기 뭐야 신동 씨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당근 신동이라고요? 전 제육 신동인데요. 그냥 당근 신동도 같이 하죠. 네. 네.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의 재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야. 그런 거를 바로바로 그냥 아시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아 요리를 네. 좀 해볼 걸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네. 저쪽으로 옮겨서 네. 네. 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김밥이거든요.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당근, 오이는 절이지 않았어요. 오, 네. 네, 그냥 오이 썰어서 씨만 제거했고요. 네. 단무지하고 요거 맛살이잖아요. 네. 네, 맛살만 그냥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자,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밥을 준비했는데요. 자, 신동 씨. 아, 그렇죠. 지금 이게 김밥 밥인데. 제가 좀 특별한 밥이에요. 어? 이건 네. 그냥 밥이 아니에요? 네, 요거 조금 맛을 보세요. 어, 네. 그래요? 이게, 좀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색깔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예, 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거 맛을 보고 맞추면 정말 미각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저 이거 뭐, 대본도 안 봤어요. 저는 네, 진짜 몰라요. 네. 이게 무슨 밥인데요? 네. 이거 제가 맞추면 정말 네. 저 미각 뛰어난 거예요? 네. 이거? 네. 쌀밥이에요. 이거 둥글레차 티백 하나 우려가지고 그걸 밥물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색깔도 약간 이렇게 갈색이 나면서 맛이 구수하죠. 그냥 쌀밥보다는 구수할 거예요. 나는 사실 밥이 좀 오래된 줄 알았어요. 색깔이 조금 그래서 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요리하는데 누가 이렇게 오래된 밥을 갖다 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색깔만 보면. 예예. 근데 일부러 제가 티백을 진하게 안 하고 왜냐면 김밥의 맛을 해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약간 이렇게 구수한 향이 나는 쌀을 팔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구나. 예. 근데 그 맛을 낼 수 있는 게 둥글레 티백을 이용하면 할 수 있어요. 둥글레차나 아니면 보리차나 아니면 메밀차 집에 있으실 거예요. 그 티백 하나 이렇게 우려가지고 밥물로 하시면 돼요. 밥을요 이렇게 밥을 넣고 예. 오늘 이제 김밥 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밥 양념할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엄마들 보통 이제 소금 이렇게 소금. 간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참기름 넣어요. 기름 참기름 넣죠. 참기름 넣고 여기다가 이제 통깨 넣어요. 넣고. 이렇게는 아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넣어요? 네. 자, 뭐냐면 식초하고요. 식초? 네. 설탕을 약간 넣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새콤함이 식욕을 약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맛있다. 이거 뭐지? 그 대신 이게 네? 식초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이거 초밥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살짝의 새콤함. 네. 조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싸는 건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냥 김밥이에요? 네. 그냥 김밥이에요. 네. 김을 한 장을 이렇게 까시는데 네. 꼬칠꼬칠한 면이 위로 가도록. 여기 맨질맨질하죠? 어? 아 이게 방향이 있어요? 네. 꼬칠꼬칠한 데가 밥을 넣으면 딱 달라붙죠. 어머, 그래서 어머, 제가 몰랐어. 밥을 넣어서 깔아볼게요. 네. 김밥 만들 때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밥을 어디까지 깔아야 되냐잖아요. 진짜 그거 중요하죠. 네,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제일 고민하시죠. 근데 그 어디까지 깔아야 된다는 거는 속재료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속재료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깔아야 돼요. 아, 거의 끝까지. 네. 그런데 속재료가 별로 그렇게 없어. 그러면은 네. 거기까지 깔면은
달팽이 모양이 돼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소금 많은데 네. 너무 밥을 조금 깔잖아요. 네. 그런 중간에 이제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아, 터지죠. 끊기는구나. 끊기죠. 예. 네, 그래서 밥을요. 이렇게 네. 깔고요. 여기다가 요 김을요. 반장을 네. 여기다 이렇게 얹어요. 어? 오. 어, 왜 그러냐면 네. 요 속재료 넣을 때 네. 여기에 딱 모아지기도 하고 속재료에서 생기는 수분이 바깥으로 흘러서 질턱되지 말라고 아. 한 번 더 보호막을 쳐주는 거죠. 어, 모양도 이쁘겠네요. 네, 모양도 싹 감싸니까 예쁘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네, 단무지 넣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자 오이 이렇게 네. 넣어주시고 이거 김밥 이거 금방 드실 거라 제가 지금 네. 오이 절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조금 시간 두고 드실 거면 절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당근도 이렇게 놔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제가 진미채를 와, 오 그렇게 많이 넣어요? 네, 우와. 진미채가 주인공이라. 자, 이 정도 주면은 사서 먹을 생각 있죠? 이야, 네. 너무 기대되네요. 너무 기대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한번 네. 말아 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밥과 밥이 만나야 돼요. 아. 이해되세요? 네네. 밥과 밥이 네, 네, 밥과 밥이 만나야 돼요. 자, 지금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밥과 밥이? 만날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꾹. 밥과 밥이 만날 것 같으면 꾹. 그런 다음에 또로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 완성. 우와. 이렇게 해서 완성. 우와. 네. 아니 그럼 저도 한번 싸봐도 될까요? 어, 네네. 신동 씨 한번 싸보셔도 돼요. 아, 네. 그렇다면 저도 한번 또. 네. 제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특이 형은 금요일은 또 이특 씨가 직접 요리를 하는 요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오늘 금요일까지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 한번 싸보셔야죠. 저도 한번 네. 배워가야죠. 맨들맨들. 네. 어디가 맨들맨들. 아, 여기가 거칠거칠하네요. 네. 네, 거칠거칠한 게 위로. 네. 혹시 여기 보면 이렇게 결이 있어요? 네. 이건 네. 상관없나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도 돼요? 네,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네. 자, 밥을.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보시면서 가세요. 네. 네, 네 깔아보고 부족하면은. 아, 네. 긴장되네요. 뭔가 또 저, 처음 싸는 거라 더 긴장되죠. 저 김밥 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잘 까셨어요.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오케이. 길이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김반장을 한 여기쯤에 넣으면 되나요? 네, 가운데. 네, 가운데. 아니요, 괜찮아요. 예, 네. 왜냐하면 네. 여기다 놓으면 김과 김이 만나니까 풀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밥과 밥이 만나야 돼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뭐라고 되게 신중해지네요. 자, 그리고 네, 단무지하고 단무지 넣고. 맛살도 넣고 맛살 네 그다음에 오이랑 당근도 넣고 오이 네 잘하셨고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오징어 볶음 네 진미채 진미채 볶음 네 진미채 볶음을 많이 올려도 되는 거죠 네 자 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돼요 싸지기만 하면 아, 돼요 그래요? 네네 네. 밥과 밥이 이제 만나야 네, 되죠. 잘 네. 둘러서. 네. 밥과 밥을 꾹. 밥과 밥이.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꾹 눌러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꾹. 네. 그런 꾹. 다음에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펴야죠. 그래서. 이렇게 쭉. 네. 해서.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꾹. 생애 처음. 우와! 아, 이상한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원래 이런 꼬리가 아, 그런 거예요? 네네. 아니, 너무 깔끔하신데 제 거 이렇게 안 깔끔해요? 오. 에이, 너무 욕심낸다. 자, 네, 네. 저도 한번 싸봤으니까. 네.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요? 참기름 바르세요. 아, 참기름을 네. 발라야 돼요? 네, 위에다가 오. 살짝.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참기름을. 느낌이구나. 네. 제 것도 발라주세요. 오, 네. 제가 발라도 될까요? 네. 이야, 이 선생님 요리의 신동 뿌리기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먹음직스럽죠. 네. 네, 먹음직스럽고. 자, 이거를 이제 칼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자, 보통 이제 칼에 물을 묻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 기름을 묻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와. 밥과 밥이 싹 만났죠. 네. 그 안에 속재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신동 씨가 아까 밥을 얼만큼 깔아야 돼요? 라는 건 속재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네. 자, 그럼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야, 이. 김밥 썰기도 좀 이게 요령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쉬워요? 쉽진 않나요? 아니요. 물만... 제가 한번 썰어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오. 오, 잘 써시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생애 첫 김밥 맞나요? 맞아요. 오. 오, 썰은 두께도 일정해. 어머. 나 잘 쓴 것 같아. 어머. 그쵸. 어때요? 너무 잘했어요. 우와.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먹음직스러운 건 이 뒷꽁다리. 아, 이게 제일. 와, 이게 썰어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어떻게 막 이랬는데 사실은 네. 이 중에서 먹으려면 제일 이거부터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완성 접시에 한번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동 씨, 이 꽁다리, 네. 이거 진짜 먹음스러우니까. 우와. 이렇게 올려놓는 거구나. 그렇죠. 네. 고기 올려놓고. 되게 그다음에 뿌듯해요. 뿌듯하죠. 네. 네. 자. 꼬랑지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아, 맞아, 김밥은 또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맛있어. 근데 진짜 이 정도만 넣고요. 나머지는 신동식 거로 어머. 이렇게 예 네.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진미채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매콤달콤한 진미채가 쫄깃하게 씹히는 진미채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한입에 쏙쏙 즐기는 진미채 김밥,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볶은 양념에 진미채를 볶아주는 게 킹포인트. 이렇게 하면 진미채의 양념이 잘 스며든다는 사실. 매콤한 진미채와 고소한 김밥의 만남, 진미채 김밥으로 봄나들이 도시락을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